가피추라고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은데. 이제 가피추인데 어디 가시에요? 어디 갈까요? 노래를 이렇게 아주 재밌게 좀 만들어서 부르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나는 진지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재밌나 봐요. 예, 근데 다 어디서 들어본 노래잖아요. 내 노래야 인마. 아니 내 노래. 내 노래예요. 아, 모르시는 분들에게 가피추 선생님의 명곡들. 예. 몇 곡 제 노래가 한 10초에서 20초 사이밖에 안 됩니다 노래들이. 왜 이렇게 짧게 만들어요 근데? 짧고 임팩트 있게 만들어야지. 어. 길게 가면은 의욕이 더 붉어져요. 예예. 한곡 만드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들으면 바로 나오니까. 즉석에서 되는 것도 있네요 오늘? 철저한 대본 플레이인데. 김태균 씨가 조금 늦더라고. 아, 예, 조금 늦었어요. 예, 늦으면서 이렇게 늦었을 때는 어떻게 되지 않아 이렇게 한번 라디오를 생각하면서 맨 들어봤어요. 누가 봐도 지금 썼잖아. 저 김태균 씨 그거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10분 늦는데요.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야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빨리 틀어.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이래서 내가 생방하기 싫어. 어디까지 왔대 지금. 아 시크란이 만든 거예요? 예예. 예. 대단하네요. 천재예요. 어. 저요? 그냥 산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예, 산이 좋아요. 예. 예. 산이 좋고 가끔 이제 뭐 의뢰가 들어오면은 예. 광고도 한두 개씩 찍고. 광고 찍으셨어요? 8개인가 지금. 우와 대박이다. 욕심은 없는데 예. 그쪽에서 욕심이 있더라고. 어,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욕심은 없으시니까 예예예. 예, 예. 그 광고 페이는 전부 기부로 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입으로 한 적은 없어요. 욕심은 없는데 나랑 아직 상의된 건 없어. 저 또 오늘 좋은 추억 이렇게 만들고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카피추 선생님이었어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